야, 왜 안 터져 이거? 야, 이거 중형 맞아? 이게 초대형인데?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 없지. 터트려본다 이거. 슈퍼맨. 어서 오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요. 저는 동욱이 형이에요. 오늘 슈퍼맨의 컨텐츠 저번에 올라간 초대형 테이프볼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멀쩡이들이 엄청 재밌게 보고 있어. 그거 조회수 200만 넘으면 테이프볼 200개로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200만 아직 안 됐어.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 200개 진짜 못해. 안 돼. 큰일 나. 야, 우리 100개 하는데도 20시간 넘게 걸렸는데 200개 하면 40시간이 넘는 거야, 동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안 본 분들이네 보지 마세요. 제발요. 199만에서 멈춰라.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뻘둥이들이 슈퍼맨에게 지금 유행하는 걸 해주길 원하는구나. 테이프볼이 유행이어가지고 초대형 테이프볼을 만들어줬더니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잖아. 그치, 그만큼 뻘둥이들이 이런 걸 원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뻘둥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유행 중에 하나를 초대형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형 테이프 풍선. 이번에는 테이프볼이 아니고 풍선이야. 아니, 요즘은 테이프로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 테이프볼과 마찬가지로 테이프 풍선을 만드는 특수 테이프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뭐 빨대를 꽂아가지고 드라이기로 뭐 열을 가해서 불면 풍선처럼 되게 커지는데 생각보다 그 풍선이 되게 단단하고 예쁘더라고. 말랑말랑한 게 재밌어 보이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 초대형 테이프 풍선에 도전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 테이프 풍선이 뭔가 하는 뻘둥이들이 있을까봐 뻘둥이들이 주로 하는 작은 사이즈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짜잔, 여기 실리콘 테이프가 있습니다. 일단 초형 테이프볼을 만들어 보자고. 자, 여기 테이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테이프가 좀 두꺼워요. 오, 그렇네. 되게 두껍다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넣어줄 빨대를 이 가운데 이렇게 붙여줘요. 자, 그 상태로 이렇게 접습니다. 오, 실리콘 테이프를 지금 반으로 접었습니다. 이 상태로 양갈을 똑같이 붙여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실리콘 테이프 겉면에 얇은 비닐이 있거든요. 이걸 꼭 떼줘야 돼요. 그래야지 늘어난대. 자, 이렇게 벗겨줬습니다. 이걸 떼준 다음에 여기서 부는 게 아니에요. 아직 부는 게 아니야? 이 양 가쪽을 떼어지지 않게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주더라고. 아, 열로 좀 붙여주는 거구나.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드라이기, 짜잔! 자, 이걸로 열을 가해줘 보겠습니다. 자, 열을 가해주면 여기 이렇게 양쪽을 또 눌러줍니다. 오, 완전 꽉 붙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어주면 끝! 우리는 초대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빨리 불어주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 그래, 슈퍼맨한테 이 정도 사이즈는 시시하지. 자, 불어주겠습니다. 3, 2, 1. 뭐? 뭐야? 불어. 다시 불어볼게요. 갑니다. 아, 뭐,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동욱이 얼굴 빨개진 안 보여? 아, 어지러워. 아, 왜 이렇게 안 불려, 이거? 아, 진짜 불었어? 아, 진짜 불었어. 아니, 왜 풍선이 전혀 안 만들어졌는데? 어, 아, 너가 물어봐. 동욱이 형 장난치고 있네. 그렇게 부는 척 하지 말고 바람을 세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보여줄게. 오, 되나, 되나? 이거 왜 안 돼? 내가 말했지, 이거 세게 불어도 안 되는데? 나 진짜 지금 얼굴 터질 뻔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돌아가는데? 잠깐만, 우리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제대로 만든 거 맞는데? 아니, 뻘둥이들 다 이렇게 해서 풍선 쉽게 불던데? 이거 왜 안 불어지는 거야? 잠깐만, 야, 카메라 꺼봐. 야, 인터넷 좀 찾아봐야 되겠다. A few moments later. 아, 우리가 하나 실수했다. 이걸 빼먹었네. 여기 사이에 핸드크림 같은 거를 발라줘야지 안 달라붙어서 불 때 편하다고 하네. 이게 진짜 소문 꿀팁이네. 지금 안 보여주면 뻘둥이들 이해 못해. 바로 보여줘보자. 아까랑 똑같이 가운데에 빨대 넣어주고 여기서 아까 이렇게 접었잖아. 그렇게 접는 게 아니고 접기 전에 짠! 이 로션을 발라줘야 되는 게 완전 꿀팁이야. 이거 아마 모르는 뻘둥이들은 완전 고생했을 텐데 슈퍼맨이 뻘둥이들 고생 덜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꿀팁 갖고 왔습니다.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뻘둥이들. 자, 여기 풍선을 불 자리에 로션을 짜줘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펴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접어주는 거야. 요렇게 짜잔. 자, 이렇게 해주면 로션을 바른 부분은 접착력이 사라져서 안 붙어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 로션 때문에 약간 도톰해졌습니다. 한번 물어봐 이제. 이 상태로 불면 아까처럼 힘을 안 들어도 되는데 보여줄게. 갑니다. 3, 2, 1.
방금? 엄청 커졌었잖아. 손쉽게 크게 부러졌는데 방금? 아, 근데 아쉽게 터져가지고. 아 빠르게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다시. 자, 다 만들어줬어요. 이번에는 안 터뜨리고 성공한다. 오케이 가보자. 갑니다. 터지고 있어. 오. 그 정도. 야, 오. 우와, 이게 테이프 풍선이구나. 이게 테이프 풍선이야. 보통은 이 크기로 많이 하더라고. 야, 근데 뭔가 귀엽다. 오, 이게 생각보다 튼튼해. 오, 진짜 뭔가 말랑말랑한데? 좀 더 부러울까? 오, 더 커져. 야, 뭐야. 이 정도. 와.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야, 이게 왜 유행하는지 알겠네. 방금 엄청 커졌었잖아. 오, 진짜 커졌었어. 자, 이제 연습 게임은 끝났고 오빠맨인데 뻘둥이들한테 이만하게 만들고 끝낼 거야? 아니지. 솔직히 방금 커졌었다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슈퍼맨한테 큰 게 아니지. 슈퍼맨은 엄청난 크기로 만들어서 뻘둥이들을 오늘 놀래킬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크게 만들 거죠? 지금 방금 이만큼 커졌으니까 이만큼은 돼야 되지 않을까. 케이팝 풍선으로 이만큼을? 유튜브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엄청난 역대급 테이프 오늘 만들어보겠습니다. 뻘둥이들 이 영상 본 거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엄청나게 긴 실리콘 테이프가 있어야 돼. 그거를 동욱이 형이 공수해갖고 왔습니다. 그걸 가져왔다고? 그것은 바로 짜잔! 야 이거 뭐야? 아까 그 실리콘 테이프랑 크기 자체가 다른데? 아까 했던 건 요만한 크기. 슈퍼맨이 구해갖고 온 거는 거의 5배입니다. 아니야, 크게 실화냐 이거? 훨씬 길고 훨씬 두꺼워. 이것을 무려 3개 갖고 왔다 이 말이야? 야 이걸로 불면은 엄청 커지겠는데 진짜? 그치, 크기만 봐봐. 이만한 실리콘 테이프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거는 동욱이 형이 공장 가서 특별하게 제작해갖고 온 거야. 슈퍼맨 초대형을 위한 실리콘 테이프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한 줄씩 떼서 일일이 다 이어 붙인 다음에 초대형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그럼 초대형을 하기 전에 이 실리콘 테이프로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영식이 형이 이렇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어서야. 그러면 이걸로 중형 테이프를 만드는 거 성공하면 그때 믿을래? 중형 테이프 풍선이 된다면 초대형도 된다는 소리. 이거 되면 믿을게. 빠르게 보여줄 테니까 잘 봐라. 자, 초대형 실리콘 테이프를 이만큼 한 다음에 아까랑 동일하게 또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빨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로션 투어. 자, 로션을 가운데에 넓게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처럼 반을 접어줘요. 그 다음에 겉에 있는 얇은 비닐을 떼줍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주고요. 자, 완성됐습니다. 와, 이것이 바로 중형 테이프 풍선? 자, 아까랑 확실히 크기가 다르죠? 진짜 커졌어, 진짜. 이거는 소형, 이거는 중형. 자, 여기서 부러지면 믿는다 했지? 부러지면 믿을 건데 이거 쉽지 않아 보인다, 동욱아. 동욱이 형만 믿어. 갑니다. 3, 2, 1. 오! 된다! 깼다, 커지고 있어! 이거 뭐야? 진짜 계속 커져! 야, 뭐야? 나 언제까지 볼게? 엄청 커지고 있어 지금! 뭐야? 뭐야? 자원이라는 거! 야 진짜 엄청 커졌어! 내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이거 된다! 이거 된다! 맞아, 물어볼게! 아니, 더 본다고 여기서? 야 터지는 거 아니야? 이것이 슈퍼맨의 중형 테이프 풍선입니다. 아까랑 차원이 달라요. 아니 진짜 엄청 커졌어. 이게 중형이면은 초대형을 얼마나 더 크게 하려고? 내가 말했잖아, 초대형은 이만해져야 된다고. 야 진짜 실화냐 이거? 터질 때까지 한번 불어볼까? 불어보자. 터질 때까지 불 거야. 간다. 언제까지 커지는 거야? 야 잠깐, 힘들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터져? 야 지금 도우기 엄청나게 불었는데 터질 기미가 안 보이고 지금 이거 엄청 커지고만 있어. 야, 진짜 이거 안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영식아 나 힘들어, 이제 너가 불어봐. 오케이, 바톤 터치. 저 영식이 형이 터질 때까지 불러보겠습니다. 간다. 야 이게 대형이야, 이게 초대형이라고. 야 잠깐만, 왜 안 터져 이거? 야 이거
중형 맞아? 이게 초대형인데?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 없지. 터트려본다 이거. 오케이 해보자. 간다. 잠깐만 이거 카메라에 안 당겨. 너무 커서.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말이 안 돼. 야 언제까지 해. 이거 안 터져. 아니 잠깐 지금 크기가 이만큼 커졌다니까. 명식이 형보다 커졌어. 이게 구경 맞아? 이게 초대형이야 도우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크기인데? 어 이거 봐봐. 야 명식이 형이 거의 들어가겠는데? 지금 나 이 안에 숨었어. 야 명식이 형 진짜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언제까지 커지는 거야 이거? 안 보여. 명식이 형 대 풍선 누가 이기나 해보자. 명식이 형 불어 한번 터뜨려 주세요. 오케이 슈퍼맨에게 포기란 없다. 이 풍선 명식이 형이 터뜨리고 말겠습니다. 이번엔 쉬지 않고 터뜨릴 때까지입니다. 가자 간다. 클라스가 아니지. 그치? 우리가 지금 초대형 실리콘 테이프를 3덩이나 사갖고 왔는데 여기서 끝내면 뻘둥이들이 엄청 실망할 거야. 슈퍼맨의 진정한 초대형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3개를 다 써서 이만한 테이프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초대형 풍선 해보고 기네스에 도전해보자고. 기네스에 도전할 만한 크기 슈퍼맨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오랜만에 시작하는 슈퍼맨 노동 타임. Let's go! Let's go! 좋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와! 야,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실리콘 테이프가 이렇게 크다고? 실리콘 테이프를 이렇게 다 이어붙여줬더니 거의 뭐 돗자리가 됐죠? 아니 실리콘 테이프가 이렇게 크면 풍선을 얼마나 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기만해질 거라고. 아마 이 거실을 다 채우지 않을까? 거실을 다 채운다고? 자 이 초대형 테이프 풍선에는 기본 빨대로는 버림도 없습니다. 특수 빨대가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짠! 오! 빨대도 초대형이네? 빨대도 초대형.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야. 그 상태로 이거를 접어준 다음에 양 가쪽을 드라이기로 녹이면 초대형 테이프 풍선 만들 준비 끝. 그럼 거의 다 왔구만. 이것만 붙여주면 끝이네. 시간이 없으니까 뻘둥이들 조금만 기다려. 빨리 끝내고 돌아올게. 뿅. 역사상 가장 큰 테이프 풍선을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짜 뻘둥이들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일단 보여줄게. 바로 보시죠. 짠! 우와! 야 이거 실화냐 진짜? 이제 이 가운데로 불면 어떻게 되냐? 오!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잠깐만 근데 이렇게 큰 걸 입으로 불면은 아까 전에 영식이 형이 조그만 거 불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동호가? 영식아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이렇게 초대형을 하는데 그걸 입으로 불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준비한 동욱이 형의 필살기. 필살기? 짜잔! 아! 아니 이것은 송풍기? 봐봐. 와! 와! 이건
조금만 있으면 금방 다 부러진다 이 말이야. 야 진짜 누가 테이프 풍선 하는데 손풍기 쓰냐고. 얼마나 크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크게 만들어줘야 식사면 클라스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욱이 형이 말은 이렇게 해도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거든요. 일단 이 책상을 뺀 상태로 영식이 형이랑 힘을 합쳐서 천천히 불어볼 테니까 얼둥이들 지금 당장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희들이 좋아요 눌러야지 이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거 지금 거의 2시간 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그러면 오늘 잠 못 잔다. 좋아요 눌러줘 얘들아. 자 대망의 불어보는 순간, 자 여기에 손풍기를 꽂아주는 거야. 제발 제발. 유튜브 최초 초대형 테이프 풍선 간다. 가자 동욱아. 3, 2, 1. 오오 터지고 있잖아. 터진다. 와 레전드. 야 이거 말이 안 돼. 방금 말이 안 됐어 진짜. 크기 봤어 뻘둥이들? 내가 말했잖아 이거 기네스라고. 기네스북 등급 가능하다고. 엄청 커졌었잖아. 이 방을 가득 채웠어. 진짜 이 방만 했어. 풍선 크기가 이 방만 했다니까. 이것이 슈퍼맨 클래스. 와 이걸 해내네. 이거 기회 한 번밖에 없는데 제대로 크게 한 거 뻘둥이들 봤지? 야 이게 말이 돼? 오가 오가. 야 야 진짜 계속 커진다니까 이거. 어디까지 커지는 거야 이거? 뻘둥이들 초대형 테이프 풍선 잘 봤지?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슈퍼맨 클래스를 보여줬어? 이 잔재만 봐도 느껴지잖아 얼마나 컸는지. 사실 슈퍼맨도 이 정도로 커질 줄 몰랐어. 이 방을 가득 채울 줄 몰랐다고.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터질 줄도 몰랐어. 우리 엄청 깜짝 놀랐잖아. 진짜 너무 놀랐어 너무. 만날까요? 안녕! 잠깐만! 왜? 슈퍼맨의 새로운 소식이 있잖아. 어떤 새로운 소식이죠? 저번주에 말했는데 슈퍼맨의 과학책이 출시됐습니다! 이야! 슈퍼맨 과학책이다! 지금 전국에 있는 서점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 뻘디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베스트셀러 1위! 가자! 가자!